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신데 영향을 참 많이 미쳤어요. 훌륭한 삶을 살고 가신 분 같아요. 먼저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1927년생이고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5세를 사셨네요. 이분은 이제 12살 때 미국 위스콘신 농촌의 신문 배달 소년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치는 영하 30도의 들판에서 신문 배달하던 그 자전거가 넘어져서 뭐 신문은 다 흩어지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더미에 굴을 파서 기어 들어갔죠. 그래서 12살이면 아직 어린애인데 그 굴 속에서 있었더니 오한이 먹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넘치는 빛과 무한한 사랑의 현존이 충만해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좀 12살인데 아주 특별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같으면 그런 천재가 나올 때는 전생사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동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생부터 해오던 사람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데이비드 호킨스는 12살 때 이런 그 깨달음의 체험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전생에 해오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기존의 삶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런 체험의 영적 체험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기존의 흐름이 끊어진다. 언제 끊어지는가?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육체와 환경은 사라지고 생각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끊어지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하기 어렵잖아요. 항상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 영적 체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시간 너머의 현존.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인데 근데 이게 시간의 차원에서는 이게 직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라면 시간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는 찰나지만 직선 위에서는 찰나지만 그 위로는 무한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공간을 영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 찰나찰나는 영원하고 이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의 시선이 직선 속에서 있으면 못 보는데 이런 시간에 생각이 끊어지면 이렇게 평면만 보던 사람이 위로 쳐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쳐다보면 위로는 무한 공간이 열려있다. 그래서 모든 영원한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매 순간이 현재지만 이것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직선 속에서 보면 찰나일 뿐이지만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한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면 매 순간 무한한 공간이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체험은 일어납니다. 항상 시간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때 영혼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것은 숱한 이제 경험이 남아 전해옵니다. 그래서 시간 너머의 신도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애가 안 들어오니까 찾으러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아들을 흔드는 바람에 침묵에서 깨어났다.
이것을 이제 영성 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첫 체험이라고 합니다. 첫 체험, 첫 영성 체험. 그래서 초견성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동양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하여튼 이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일종의 어떤 그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다가 지상의 모든 것이 한번 탁 끊어지고 어떤 영원한 어떤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그 근본적으로 차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세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진실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직감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절세의 미녀를 만난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절세의 미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사랑이 삭힌다는 것이 있잖아.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지금 이 현세에서 이 상대 세계에서의 이 아름다움은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를 한번 체험한 느낌 같아서, 그래서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 삭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서양의 특히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해서 이런 체험을 묘사하는 글이 전통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신비주의 그 기록에는 이것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절대와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혼은 신부고, 그리고 이 절대는 신랑이 되어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아주 짙은 사랑을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체험은 찰나니까, 찰나간에 체험하고 사라지니까 한번 만나긴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헤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나머지 생에는 이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용하는 시들은 주로 12세기 아랍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지금 서양 입장에서 말하면 서양에서 아랍인들이 유럽의 남부 지방을 오랫동안 점령했었습니다. 거의 한 800년간 아랍의 전성시대에, 그러니까 유럽은 중세시대죠. 유럽은 중세 암흑시대에 아랍에서 문명이 꽃피어가지고 그 힘이 유럽의 남부 지방을 800년간이나 지배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그러니까 아랍의 서정시가 유럽 남부에서 주로 이제 프랑스 남부 거기서 꽃이 피운 것을 그때 시를 발라드라고 이름하거든요. 그 아랍풍의 사랑의 시, 이게 발라드인데 지금 이제 우리 발라드란 말 쓰지요. 그게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탄생한, 유럽 남부에서 탄생한 사랑의 시, 이게 발라드인데 그 발라드 풍으로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체험을 사랑의 시로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의 시들, 그리고 그 대대레사라고 하는 아빌라의 대레사의 시들, 이런 전부 사랑의 노래로 자기 절대 체험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성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데이비드 호킨스도 어렸을 때 이 체험을 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친 후 콜롬비아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정신의학을 전공해서 25살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 신경계 질환의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죽음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만약 신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 후에 깨어보니 대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어떤 변화냐? 에고는 죽고 무한한 현존, infinite presence, 무한한 현존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2살에 체험했던 그 경험이 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 세계는 무한한 하나뿐 하나임, infinite oneness로 드러나고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로를 치고 앞에서 첫 체험은 도노 점수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체험은 도노 돈수라고 했는데 항상 기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 번 깨닫더라고요. 한 번은 도노를 도노가 깨달음인데 단박 깨닫는다를 도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 체험하고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익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익어서 다시 인간 만나는 그것을 이제 도노 돈수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깨달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상태가 아홉 달을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명성, 성공, 돈은 무의미해지고 실상을 자각했다. 그는 감정질환의 원인은 자 실상을 자각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상이 자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도노 점수는 내가 나인 채로 절대를 한번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도노 돈수는 뭐냐면 내가 절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 전에는 현상의 입장에서 절대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절대하고 하나가 되면 절대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서 왜 현상에서 그토록 괴로웠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노 돈수가 된 다시 말하면 절대와 하나가 된 사람을 동양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살은 상대방이 사람들이 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 보게 되는 힘이 생겨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란 말은 곁들여 본다. 관의 왼쪽 편은 올빼미고 거기다가 볼격자를 붙이잖아요. 올빼미가 보는 거예요. 올빼미가 본다 이 말은 이 현상계를 현상계가 어둠이에요. 본질 입장에서는 어둠을 깨뜨려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픈가 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알고 도와주게 되는 이제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비드 호킨스는 제가 보기에는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관세음보살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남을 도와주는 힘이 생겼다. 자, 그래서 그가 감정질환의 원인을 이제 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왜 감정의 질환이 나는가? 이것은 자신이 곧 성격. 여기서는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격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 내가 누구냐? 생각과 감정이 나다. 하고 믿으면 그것이 감정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지요. 뭐 이거는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몸과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게 되면 현상계에 떨어져서 분별심을 가지고 산다. 분별심이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되었는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생각과 감정 원을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다행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똑똑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화를 보고
빨려 들어가서 영화 속의 주인공을 나라고 동일시하듯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도 영화와 비슷하다는 거죠. 영화는 시각과 청각만 있지만 여기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거기다가 제 육감인 생각, 감정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영화같이 찰나생 찰나별하는 이 이미지의 세계인 이 현상을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뛰어들어서 여기에 홀려서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나라고 하자니 몸하고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게 되었다. 이게 참 마이클 싱어가 참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잘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봤죠. 근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데이비드 호킨스에서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정신병, 정신과 의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정신병이 왜 생기는가, 몸과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했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인가, 그죠? 진짜 나는, 그러니까 몸과 생각, 감정은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임시로 있는 거다. 임시로 있는 것이다. 임시 가짜에 있을 유자를 써서 가유, 임시로 있다. 혹은 환유, 환상처럼 있다. 환상처럼 있다. 이 말은 영화 같다 이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영화 같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영화인 줄 모르고 이 속에 폭 빠져가지고 영화 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착각해가지고 같이 흔들리고 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지금 이거죠.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착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 마이클 시너 또 데이비드 호킨스 다 같아요. 이런 말이,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특히 데이비드 호킨스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다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까먹고 몸하고 생각, 감정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깨어 계세요? 깨어 있습니까? 살아 있나요? 네.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는 이것은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것.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것. 이것을 서양인들은 간단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뭐 첫 시간에 배웠던 에카르트 톨레, 둘째 시간에 배웠던 아디아 샨티, 세 시간에 배웠던 마이클 싱어, 모든 사람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인데, 왜냐하면 육체는 변하지만 본질은 안 변하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은 깨닫고 난 뒤에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의식.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의식. 우리는 의식이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이 영화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착각하듯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 눈앞의 현상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홀려가지고 매혹되어서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하다가 둘러보다가 이 현상계에서 나라고 뭘 나라고 하지? 하니까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거지. 몸을 나라고 하고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을 나라고 했다. 이것이 의식은 크기도 없고 무한대고 그리고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어서 의식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의식이 깨어있으면 생각이 사라져요. 여기서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졌다. 이 말은 의식이 깨어났다. 의식이 깨어나면 자기가 의식인 줄 알아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알면 생각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생각이 없으면,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어요. 모든 과거는 생각할 때만, 생각 속에서만 과거가 있어요. 실제로 눈앞에 그 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은 여러분 재밌게도 인간의 생각의 85%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꼰대들이 뭐라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 라떼 모든 사람들이 85%의 생각은 과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좀 미래고 현재에 깨어있긴 어려워요. 굉장히 생각이 지배받아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과거만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없어지면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눈앞에 이 현실밖에 없다. 눈앞에 이 현실에는 몸은 현상이고 생각 감정도 현상이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의식은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것이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질환의 정신병을 완치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이를 치유하는 진료를 실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제가 갈로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오온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색수상행식인데 뭐냐면 몸과 생각과 감정을 말해요. 몸과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들의 진면목입니까? 몸과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용물이 성립하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릇으로서의 기본 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나요? 깨어있나요? 깨어있는 여기에 이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죠.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감정도 생기죠. 생각, 감정은 여기서 생겼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죠.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지금 기본의식, 우리가 깨어있는 순수의식 여기서 이 속에서 생각,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 감정을 나라고 하니까 나는 뭐 나고 죽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순수의식 자체가 나면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순수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순수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변해요? 지금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순수의식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탕에 인연 따라서 생각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본질은 생각 감정이 아니라 지금도 깨어있는 이 순수의식이 우리라는 거예요. 즉 확률 같은 메시지가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순수의식을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을 법정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자, 전국으로 소문이 나서 1년에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병원이 커져가지고 아래에 50여 명의 조수를 두고 외래 환자는 2,0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잘 고쳤다 이거예요. 정신병을 잘 고쳤다. 왜냐? 정신병의 원인을 아니까. 정신병의 원인을 아니까 원인을 바로잡아주면 그것이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본인은 척추의 에너지 소통이 좋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척추 있잖아요. 우리 척추가 에너지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인도에서는 차크라라고 해서 여섯 개의 에너지 에너지 단전이 우리 척추를 통해서 있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몸하고 생각 감정이 나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몸하고 생각 감정이 나다 그러면 남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갈등이 에너지 소통을 막아요. 스스로 막아요. 왜냐하면 갈등하게 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갈등하면 상처가 생겨서 자기 상처를 보호하려고 저절로 막아요. 자기가 에너지 소통을 막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멀쩡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계속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좋다니까 나는 싫을 거 없잖아요. 나는 안 좋아했는데 그냥 덤덤했는데 자꾸 와서 좋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좋나 좋네 하다가 이 갑자기 또 그 바람 앞에 갈대처럼 갈대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냥 또 실증나는지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덤덤한 사람이 와서 좋다 해놓고 지가 먼저 마음이 변해서 사라지면 나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사람이 와서 좋아해도 아예 옛날 상처가 또 좋아하면 또 이 상처가 듣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좋아한다 그래도 노팅큐하고 딱 닫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 노처녀 노춘박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상처를 닫고 살아서 에너지 소통이 지금 막혀있다.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독거 노인들 걱정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괜찮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 한데 아무튼 이렇게 감정적인 상처도 스스로 막고 관념이 굳어버리면 주변에서 그 사람이 꼰대가 되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통이 막히고 그러니까 머리에는 관념이 쌓여가지고 소통이 막히고 가슴에는 상처가 쌓여가지고 감정적인 이 소통이 또 막히고 그러니까 머리도 막히고 가슴도 막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막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어서 의식이 나면 여러분 의식이 나면 몸이 나면 벌써 나 따로 남 따라잖아요. 의식이 나면 의식은 툭 트여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어디 걸리는 거 봤나요? 의식이 툭 트여 있고 의식이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의식은. 그러면 의식은 걸릴 때도 없죠. 여러분 지금 의식한테는 이 벽이 있습니까? 의식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의식은 지금도 오늘 스페이스X가 발사돼 가지고 아침 9시 이분에 돈 많은 거기서 쏘아올린 스페이스X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순간 3일 뒤에 뭐 바다로 귀환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이걸 쏘아올려서 대단한 거죠. 한 국가가 올린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인데 스페이스X를 안 타더라도 그 로켓을 안 타더라도 의식이 나면 지금도 가서 별 세계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밤에 잠잘 때 우주로 나가버리거든요. 밤하늘에서 별 보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몸은 누워있지만 의식은 자유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나일 때는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터져버리면 의식이 나일 때는 모든 한계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자유예요. 자유다 이 말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몸에서 이 에너지 통로인 척주가 다 뚫려버린다. 차크라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단전이 열린다. 소통이, 기의 소통이 일어나서 이제 건강해지죠. 즉, 자연적으로. 원래 우리 몸이 그랬다는 거죠. 원래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기를 스스로 닫았다. 자성, 자박을 자기 밧줄로 스스로 묶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막혀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다. 현대인들은 지금 스트레스 수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통로가 저절로 뚫려요. 깨닫게 되면 에너지 통로가 저절로 뚫린다. 왜냐하면 나는 의식이라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몸을 가지고 나가고 하지 않는다.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척추의 에너지 소통이 좋아져서 지복감 속에서 생활을 했다. 지복감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다성 유영보 선생님은 기쁨을 기가 뿜어 나온다고 기가 뿜어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기가 뿜어져 나오느냐? 막혀있지 않으면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스스로 기의 에너지, 기가 에너지잖아요. 그 소통을 갖고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스스로 막아요? 밴댕이 속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자기 상처 입을까봐. 계속 막 어쩔 줄 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기쁨은 소통이 뚫리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닫고 나면 많은 서양인들이 부다와 황벽선사 등의 영적 가르침을 탐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기록은 불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중에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기록, 그리고 이 선사들이 당나라 시대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황벽선사. 황벽선사의 책은 1958년에 존 블로펠트라는 사람이 전신보조를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최근에 로버트 보스웰 교수가 다시 번역을. 최근에 한국에서 송강사에서 출가해가지고 부산스님 밑에서 출가해가지고 승려 생활을 해서 그 뒤에 환속했던 한국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UCLA, 미국 캘리포니아 UCLA의 불교학 교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 불교학을 세계에서 불교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토대를 닦은 아주 공헌자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보스웰 교수가 최근에 황벽선사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가르침을 탐구했다. 이 말은 여러분 깨달아도 마음을 열려도 이게 의식화가 되어야 돼요. 의식화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어떤 맥락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맥락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험을 왔는데 그 경험을 이게 맥락을 알아야 자초지종을 알아야 자기 것이 되면서 눈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세계를 바로 보려면 맥락을 기르는 데는 지금 깨달음의 기록이 중요해서 깨달음의 기록은 부처님하고 역대 선사들의 기록이 가장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영적 황홀경과 대광명을 체험했다. 이것도 뭐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이런 식으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무한한 현존의 도구가 되어. 그러면 무한한 현존의 도구는 뭐예요? 이 의식 자체가 무한한 현존이에요. 의식은 의식이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므로 항상 현존밖에 없게 돼요. 의식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의식은 항상 현존이에요. 프레젠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각. 그러니까 이것의 도구라는 말은 이 의식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려면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도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할 때는 이 현존하는 의식의 도구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Thou art my tool. 너는 유의 고가 도우인데 You are my tool.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 바가바드 기타의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 구절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이 자기 사촌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동생이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삼촌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촌 형제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전쟁 앞에서 크리슈나가 도대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깝게 자란 형제처럼 친한 이 사촌 형제들 하고 전쟁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갈등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을 할 때 신이 크리슈나의 마부였던 사람이 사실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딱 마부로 분장해 있다가 신이 본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You are my tool. 너는 나의 도구다. 우주의 질서는 인연 따라 돌아가는데 이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비록 형제지만 바로잡는 정의를 위해서는 우주의 흐름을 바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 권력 상장의 아픔을 딛고 전쟁을 해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가바드 기타는 이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갈등이 많은데 이게 신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의 도구다 이 한마디에서 크리슈나가 각성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은 누구냐 할 때 이 지금 절대라고 하는 이 현존의 도구다. 이 도구로서 절대가 이 세상에 실현될 때 나는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가? 도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보다는 신의 도구로서의 나의 사명.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한한 현존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경험을 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자신을 본다 이 말은 절대가 되면요. 모든 상대는 자기의 분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상대는 절대의 분신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서 자기의 분신을 본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깨달음에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토질병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분이 시력도 돌아왔다. 시간과 에고는 생각의 가공물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남긴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를 전율케 하는 각성시키는 힘이 있어요. 시간, 에고 둘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 과거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과거 있나요? 없잖아요. 미래 있나요? 없잖아요. 그 눈앞에 지금 현재 하는 순간 현재를 지나가 버리잖아요. 과거 없고요. 현재 없고 미래 없어요. 시간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뭐냐? 변하지 않는 지금 이거. 변하지 않는 갖고 같은 눈앞에 있는 영원한 현재.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성 이영고가 이걸 발견하고 우리 한국말에 영의 always, eternity, eternal 하는 게 지금 눈앞에 늘이 있다. 이걸 발견하면 놀라서 감탄사를 붙여서 오, 늘 그러고 위로 쳐다보면 또 하, 늘 한다는 하늘이 말 때문에 하늘, 늘이라는 거죠. 하늘 감탄사고 오늘 감탄사고 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각성이 일어나면 생각은 사라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 없어지는 거예요. 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늘 속에서 산다. 이 늘을 천국이라고 하고 이 늘을 극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샘솟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에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도, 의식의 입장에서는 다 나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의식한테는. 그래서 다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어느 것도 나가 아닌 거지. 어떤 개체가 나는 아닌 거지. 온 생명 자체가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고는
생각의 가공부림을 보았다. 에고가 보편적 참나 속으로 녹아들어서 에고가 녹아서 절대적 평화의 상태로 기양했다. 모든 괴로움의 기원은 오직 개별성의 환상 때문임을 알았다. 개별성의 환상. 개별성이라고 하는 환상. 이게 모든 괴로움의 기원이에요. 제가 칼로 열고 분리감이라고 썼죠. 개별성이라고 하는 환상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그러니까 본래 참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분리되나요? 의식의 크기가 어디까지예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식은 무한대잖아요. 그게 난데 어쩌다가 영화에 홀리듯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찰나 생멸하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 홀려가지고 속아서 여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몸과 생각 감정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착각이 오래되었다. 습관화되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몸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어디까지 한계 지울 수 없는 의식이 나라는 것을 알아도 의식이 나라는 것을 알아도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이상 오랫동안 몸을 나라고 하던 그 분리가 몸을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계가 하나인데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모르고 나는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 이 몸을 분리를 시켰던 이 습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분리감으로 남아있어요. 분리감. 그래서 깨달아도 여러분 자기 의식을 깨달아도 여전히 나는 나고 의식은 의식이에요. 이 분리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일종의 마음공부 수행은 이 분리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수행은 딱 하나, 분리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끈질기게 남아있어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분리감을 개별성의 환상, 환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별심, 이 개별성의 환상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이제 꾸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서양인들의 이런 책을 보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동양에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사실들을 서양인들은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너무너무 명료해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환상. 개별성이라고 하는 착각. 근데 보통 사람한테는 이 착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 만나기 전에는 엄연히 이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 한결같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환상, 착각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참 나를 찾겠죠. 이 몸이 나가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참나를 찾겠죠. 그럼 참나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게 나예요. 몸은 물질이잖아요. 깨놓고 말하면 몸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아주 직관이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정말 이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던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딱 정말 자기가 있는 문제를 알아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걸 고민 안 하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도 일리는 있네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일리는 있네. 근데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일단 발동을 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몸을 바라보고 살면 끊임없는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이 갈등을 한번 해결하려면 지금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보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키가 태어나면 한 3, 40cm 되나요? 간단하게 돼요. 한 50, 많이 잡아서 50cm. 근데 지금 160, 70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매일매일 변해왔죠. 매일이 뭐예요? 단 1초도 가만히 안 있고 변해왔잖아요. 변해왔잖아요. 지금 몇십 년간을. 그 중에 어떤 게 나예요? 이렇게 변해왔는데 몸이 나라면 그 중에 어떤 게 나예요? 단테가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만약에 믿는다 치면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죽으면 죽은 다음에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은 다음에는 시간이 안 흘러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시든 연옥에 가시든 지옥에 가시든 간에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요. 단테가 그랬거든. 과연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영원을 살게 될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간단하기 때부터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영원을 살 건가? 사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영원이라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영원을 살 건가? 이런 질문을 단테가 했거든요. 신곡에서. 그러면 제 말이 맞지요, 그죠? 인생 60년, 70년, 80년 살면 계속 변해가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변하는 시간을 가진다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영혼을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질문은 어디서든 잘못된 질문이에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우리 몸은. 이걸 나라고 하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몸이 아니에요.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깨어있는 이 순수의식인데 이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이 아니고 이미 지금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있고 무시 무종이라는 말도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은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런 말이 떨어져가지고 언젠가는 사기 칠 거예요. 언젠가는. 그 언제 사기 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생기면.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도록 하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고 그 싹을 틔우는 건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의 괴로움은 불가능해진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의식한테는 모든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의식한테 몸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의식한테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 같은 거예요. 의식한테 몸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옷에 잠깐 뭐가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서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의식이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 모든 현상으로부터의 이런 좋고 나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영원하다. 무엇으로서? 순수 의식으로서.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의 괴로움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사람이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가 동양의 고전을 읽고 금강경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느낀 바를 이렇게 구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구술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죠. 바이런 케이티가 도덕경을 읽고 바이런 케이티가 노자 도덕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그걸 기록한 책의 제목이 기쁨의 천가지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기쁨의 천가지 이름. 여러분 지금 이게 물병이죠? 물병이죠? 네. 물병이 기쁨의 천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깨달으면 모든 것은 의식이 있는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기쁨 자체라는 거예요. 기쁨 자체. 그럼 이 세계의 삼라만상은 이 기쁨이 드러난 것이라서 물병은 기쁨의 천가지 이름 중에 하나. 그럼 물병만 그런가? 삼라만상이 전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모든 깨달은 사람의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현상은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본질의 현현이다. 모든 현상은 본질의 현현이다. 이걸 기독교로 말하면 모든 현상은 성령의 역사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현상은 아미타불의 나투입니다. 이런 말 많이 실제로 써요. 불교도들은 삼라만상은 아미타불의 나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삼라만상은 성령의 역사다. 지금 바이런 케이티는 삼라만상은 기쁨의 천가지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참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네. 제 말 듣는 게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맞나요? 네. 이 기쁨이 함께 있죠? 함께 있죠? 함께 있다는 걸 또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함께 있다. 성전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함께 있어요. 근데 이걸 까먹고 우리들은 이 몸을 나라고 스스로를 축소시켜가지고 구겨가지고 그 거대한 의식을 구겨가지고 이 몸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두껍을 뒤집어썼다. 의식이 거대한 의식이 인두껍을 뒤집어써가지고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환자가 찾아와서 불구가 된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의 내면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이제 그 말을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다를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적용하면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우울증, 인간의 자존감이 아주 박살나니까 이런 것들도 성령이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없애려고 피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예외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면 모양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지만 실상은 이 한계 본질, 성령, 아미타불, 기쁨 이것이 드러난 모습이란 거죠. 그럼 이것이 왜 부정적으로 드러났는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얼른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착각이 안 고쳐져. 좋은 걸 우리가 좋다 그러면 안 고쳐져요. 근데 나쁜 것이 왔을 때 싫다고 하는데도 피할 수 없이 계속 만난다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해결한다면 실상을 꿰뚫어 보면 모양은 나쁜 모양이지만 알고 보면 기쁨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나왔다. 그럼 이걸 내가 알아채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안 속는다, 모양에. 모든 부정적인 것이, 모양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로 말하면 신이라는 거죠. 신께서 이 못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순명한다면, 순복한다면 그것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양은 부정적인 거지만 속모양은 이 본질이 이렇게 찾아온 거다. 여기서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체험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성령 체험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묘한 인생의 이 원리, 인생의 이 원리를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의사 선생님은 모든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 그걸 그 겉으로 모양, 드러난 모양에 보면 질색을 할 거 아니에요. 질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겁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신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니까 신이 이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걸 겉으로 봤다는 거죠. 그걸 봐주니까 상대방이 계속 자기를 부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안 보고, 아이고 하느님 어떻습니까 하고 잡아주니까 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신경증 불구가 된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의 내면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돌아가시고 지금 유튜브에는 이분이 나이 들어서 나오시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이분의 젊을 때 모습은 저는 아직 못 봤고, 나이 드신 모습만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아마 젊었을 때는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젊을 때를 상상해보면 바이런 케이티 아직 젊으니까, 지금 뭐 나이 젊진 않지만 그래도 기록에, 젊을 때 기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이런 케이티를 보게 되면 하도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별명이 빛나는 여자가 되거든요. 보면 반짝반짝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반짝반짝해, 사람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모든 걸 긍정으로 봅니다. 모든 걸 긍정으로 보니까 그냥 자기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원리가, 참 이 원리가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유명해져서 TV에도 출연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좀 어려워요, 책이. 하여튼 그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 자, 이제 잠깐 휴식하기 전에 요거 시작만 하고 이제 휴식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 사상. 첫 번째는 의식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 수준, 인간 의식의 에너지 수준을 측정해가지고 의식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우울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보통 의식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를 측정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올리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게 첫 번째 의식 지도고, 두 번째는 의식의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 의식 지도는 100에서부터 1000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올리는가, 의식 에너지를 일깨워서 활성화시키는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요. 10분간 휴식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